남의 것이 아닌 자기 세포를 이용하고 싶은 관절 연골 손상 환자, 그 중에서도 수술 후 재활을 줄이고 싶은 환자분들에게는 카티라이프도 좋은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너무 병원을 늦게 찾아오셔서 이미 관절염이 다 심하게 진행을 해서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관절밖에 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지 않게 좀 더 일찍 병원을 찾아주신 분들에 있어서 다리의 정렬이 올바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다리가 심하시더라도 그 교정과 같이 관절연골 손상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연골을 긁어내준 다음에 뼈에다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 천공수술 이라는 것이 시행되어 왔고 가장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 왔는데요. 사실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 완전히 다 원래처럼 덮이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덮이는 관절 연골은 질이 좀 떨어지는 섬유 연골의 성분이 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뭐 되게 많습니다. 별로 체중 안 실리는 부위에서 뼈랑 연골을 같이 통째로 블럭으로 떼다가 붙이는 자가골 연골 이식 수술도 했었고 체중이 별로 안 실리는 부위의 연골을 떼다가 밖에 실험실에서 많이 배양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손상 부위에다가 주입시켜주는 자가 연골 이식 수술도 행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줄기세포입니다. 태아의 탯줄 속에 있는 가장 연골세포를 분할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진 세포인 줄기세포를 제품화해서 만들어서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인 그 줄기세포를 그 부위에다가 뿌려주면 줄기세포가 그 연골로 분할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착을 하면서 자기 연골을 만드는데 이게 미세천공술보다는 훨씬 더 초자연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티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상품명이고 퇴행성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무릎 연골이 아닌 자기의 늑골, 이제 갈비뼈죠. 갈비뼈의 앞쪽은 우리가 원하는 질이 좋은 초자 연골이기 때문에 늑골에 있는 늑연골에서의 연골을 미리 떼다가 똑같이 이전에 자가연골 이식수처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양을 많이 늘린 다음에 이식해주는 자가연골 이식수술의 가장 최신 버전이 되겠고요. 자기 늑연골을 떼야 되기 때문에 6주에서 7주 보육수술 전에 한 번 더 간단한 수술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신 분들 젊고 활동적인데 MRI에서 그렇게 딱 부분적으로 보기만 안 좋으신 분들은 약 물리치료 말고 비용에도 부담 없으시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좋습니다. 40, 50대, 60대 이전에 환자분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인공관절 할 정도 환자는 뭐 어떤 되게 특별한 일이 있는 뭐 이런 게 아닌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으로 연골 손상이 되게 심한 환자분들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젊은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은 줄기세포를 강하게 권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다 얇아지고 이런 환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사 맞고 약 먹고 최대한 버티다가 나중에 60대 넘기자마자 인공관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인 거고요.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으면서 지나자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아파서 MRI 찍어봤더니 MRI에서 딱 그렇게 한 부위만 내측만 관절연골 손상이 부분적으로 50% 이상 많이 달아보이는 소견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신 분들은 고기만 해주면 확 많이 좋아지고 다시 연골 덮이면 인공관절 하시기 훨씬 더 미뤄지거나 일생 동안 안하게 지내게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좀 더 줄기세포나 카티라이프나 더 강하게 권유를 드리고 환자분의 나이 가장 중요하겠고 나이와 활동량과 영상학적 소견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해서 그런 것이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강하게 권하고 권하지 않는 것을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